자, 19번부터 21번. 워크 프로그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면은 그냥 고용 증진청이에요. 고용 증진청.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그래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경제 대공황기 동안에 만들어진 WPA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여러분 닫고. 이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경제 대공황기 동안에 만들어진 고용증진청은 미국에서 unemployed, 고용되지 않은 천만 명 이상 중에서 5부 다음에 수가 나오면 5부 다음에 수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조금 지금 이런 거 어렵게 썼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Express가 나와 있죠. Express. 이 Express가 명사를 한정적으로 꾸며주면 명백한이라는 뜻이야. 명백한, 분명한 이런 뜻입니다. 명백한, 분명한. 자, 다음에 여기 또 콜로케이션이 나왔어요. Put이 나오고 Somebody to work를 쓰면 누구누구에게 일자리를 주답니다. 누구누구에게 일자리를 주다. 그런데 put 다음에 명사가 없죠. 목적어 후치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목적어 후치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볼게. 그런 WPA는 미국에서 unemployed, 고용되지 않은 천만 명 이상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명백한, 분명한 익스프레스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치? 자, 이 글의 주제문이 어디 있습니까? 주제. One of the 최상급. 최상급을 쓰고 있다는 건 뭡니까? 저자가 강조하는 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제문이 되는 거죠. 주제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최상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WPA의 가장 논쟁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연방예술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방예술사업이 욕먹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이유가 뭐야? 뒤에 쭉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논쟁적이라는 얘기는 논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경제공학인데 무슨 예술 따위냐 이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예술이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WPA의 가장 논쟁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연방예술사업인데 콤마 동격 그건 뭐냐 여기서 가르쳐주죠. 도서관, 극장,
기차역 그리고 공항에서의 벽화 그리기와 같은 서체의 에이즈비를 쓰고 있죠. 그런 거다. 됐지? 다음에 잠깐만 있어봐. 또 여기 ing가 여기 ing가 그리고 ing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읽어야겠지? 도서관 벽 이렇게 되는 거지. 벽화 그림인데 도서관 극장 기차역 그리고 공항에서의 벽화 그리기 됐습니까? 여기에서의 벽화 그리기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이 에지에 걸리는 거야. 자, 두 번째 다양한 예술의 기법 가르치기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예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준비시켜 주기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일에서 풀타임하면 뭡니까? 정규직이죠. 정규직 예술가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그 프로그램이 얘라는 얘기야. 연방예술계획이라는 얘기죠. 이게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컨센트레이트 온이라는 또 콜로케이션이 하나 나오고 있죠. 어디 어디에 집중하라죠. 이 프로그램의 비판은 what 이하에 집중되었다. 그지? 뭐 할 때? 좀 끊어가 볼까? 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비판은 what 이하에 집중이 되었는데 when 이하할 시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when 이하할 시기에 예술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써 인식되는데 집중되었다. 됐죠? 자, 어떤 시기에요? 왜냐 봅시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산업은 세깅, 침체에 빠져 있고 농장은 황폐해져 있고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All, 번창하는 모든 것은 파산법원이고 그리고 숙치킨 하면은 식량 배급소예요. 그래서 식량 배급소인 이때 그러니까 어떤 시기예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산업은 침체에 빠져 있고 농장은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번창하는 모든 것은 파산법원이고 그리고 식량 배급소인 이때에 그치? 이때에 이런 시기에 예술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써 이
인식되는 것에 집중되었다. 됐습니까? 청소년이요? 네. 이게 겸손함이라는 뜻이야. 겸손함.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이 페이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뭐냐라는 얘기야. 어떤 프로젝트가 비난받는 이유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핵심어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치? 키워드는 주제에서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포함하고 있는 거 심원뿐이 없죠. 그치? 논쟁, 비판 등이 있었으면 사실은 더 좋았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논쟁이나 여기에 대한 비판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얘기했죠. 그래서 핵심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자 20번 이 페이지에 따르면 WPA의 stated 이 stated 이 무슨 뜻이죠? 얘는 뭘 패러프레이징 한 겁니까? 익스프레스죠.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목적은 어쨌든 의도는 뭐야? 좋은 거였잖아. 고용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해서 실업을 줄이는 거지. 고용을 창출한다는 얘기는 실업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 여지까지는 단순한 문제를 풀었다면 이 안에 본문 내에서 들어있는 콜로케이션과 어휘를 어휘가 어떻게 쓰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갈수록 학교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보통 독해를 한다 그러면 뭐 주제 찾고 뭐 찾고 쉽네 이러잖아 그치? 근데 결국은 하이 것만 쉬운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안에서의 단어의 뉘앙스 어떻게 쓰였는지 콜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다는 얘기야.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21번 다음 중 FPA를 논쟁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게 아닌 거. 그치? except죠? 아닌 거. FAP가 논쟁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죠? 논쟁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A번. FAP는 후 이하라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Otherwise, 그게 아니었더라면 실직되었을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게 욕먹는 이유는 아닌 거죠. 그치? 욕먹는 거예요? 논쟁이 된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가 저렇게 쓰면. 그래서 A번이 틀렸죠. 그치?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용된 자들이 예술가들인 게 문제인 거예요. 고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번이 틀린 거죠. 저렇게 돼서는 뭐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지. B번 기차역과 공항에 그림 그리고 있어. 비난받을 내용이죠. 그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림 그리고 있으니 그것도 정규직으로 빡 돌죠. 10번 FPA가 경제 침체기 동안 예술 작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예술이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욕먹은 거예요. 예술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답이